한국과 미국은 1952년 이래 63번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첫 만남이 중요하지요. 첫 정상회담에 따라 한미 관계는 돈독해지기도 또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판포커스, 과거 첫 만남들을 돌아보고 내일 첫 만남을 내다봅니다. 강한 일본을 외치던 아베 총리, 자바체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내줍니다. 힘차게 흔들리고 손등도 토닥여줍니다. 19초 만에 해방. 아베 총리는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명 높은 악수 외교. 정상들은 철저히 대비합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손을 잡히는 순간 다른 손으로 어깨를 잡아 거리를 유지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힘으로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악수를 보여줄까요? 부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초청해 친구라 부르며 환대했습니다.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골프 카트를 몰며 산책을 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의견에 좋다, 물론이다, 맞다며 호응했습니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논란이 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백지화, 한미 FTA 협상 지속 등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두 나라의 보수 진보가 엇갈린 시기입니다. 2001년 DJ 부시 정상회담은 외교 재앙이라 불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황하게 햇빛 정책을 설파했고, 취임 직후였던 부시 전 대통령은 강한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뻘인 상대 정상은 이 양반이라고 칭하기도 해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첫 만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걱정은 벗어버리고 희망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진보 세력 반발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린 것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통역 없이 10분간 장미 정원을 산책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고,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s united as ever.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라는 돌발 악재, 회담 성과가 가려졌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